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소한 자라 하울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제품은 크롬 니트 스웨터입니다. 라이트 그린 색감에 진짜 한눈에 반해서 바로 구매했어요. 색감 너무 예쁘죠? 뭔가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크롭 스타일이에요. 제가 하이웨스트 진을 좋아해서 크롭 니트를 자주 입는 편인데 딱 제가 원했던 스타일이에요.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은 느낌? 가죽 안에 포인트 컬러를 입어도 괜찮더라고요. 형광의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어요. 이제 다음 룩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주얼리 버튼 자켓입니다. 라일락 색감에 단추가 포인트로 들어간 가디건이에요. 이것도 색감이 너무 예쁘죠? 제가 단추 덕후거든요. 그래서 단추 덕후가 이 단추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단추가 화려해서 다른 액세서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옷깃이 너무 귀여워요. 포인트 가디건 좋아하신다면 이 제품 진짜 추천 추천. 마지막으로 내추럴 펄 하드 넥크리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라 액세서리 정말 오랜만에 가지고 왔죠. 이 부분을 당겨서 착용하는 목걸이에요. 목질림 조심. 고리형 목걸이가 아니어서 저같이 성격 급하신 분들에게 딱인 목걸이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진주를 엮어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약간의 차이인데 느낌이 좀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정말 소소한 자라 신상 하울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제품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모두들 빠이!